안녕하세요. 저는 김경희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조건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일까요? 또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방향이 같을 때. 그럴 때 행복한 부부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다 맞습니다. 그렇죠? 부부의 조건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생활에 따라 다 다르게 작용이 되고요. 그 부부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그 소통함에 따라서 다 다르게 작용이 됩니다. 오늘 남편을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또 잡은 듯 싶으면 어느새 날아가 버리고 없는 남편을 잡기 위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 남편은 바람입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사례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사례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과연 함께 정말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67세 된 동갑내기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례자분은 20대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20대에 결혼을 사내 결혼을 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 남편과 너무 소통도 잘 되고 또 뭐든지 이렇게 잘 맞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것도 잘 맞고 여행도 너무 재미있게 다니면서 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여행을 다니고 즐길 걸 다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 아이가 없으면 어떨까요? 어떻게 가정이 흘러갈까요? 좀 뭔가 쓸쓸한 감이 들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부에게도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친정이나 친정 부모님이나 시댁 어른들도 왜 아이가 없냐고 만날 때마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은 그냥 둘만 좋다고 했던 아내와 남편이 어느 순간 성관계도 그리고 마음도 좀 멀어진 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즘에 어떤 시술이 있죠? 시험관 아기. 그래서 병원의 힘을 빌려서 시험관 아기를 이제 시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관 아기라는 게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었을 뿐이지 직접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여성분, 제가 만난 여성분 중에 한 분은 수치심이 느껴질 정도로 되게 힘들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요. 아기가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착상이 되지 않았을 때 그 공허함과 그 힘듦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너무 우울해서요.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고 정말 집에만 은둔 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례자도 그런 경험을 계속 이어가면서 마음의 상처가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관계를 맺는데 남편이 다른 때와 다른 느낌으로 인해서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의심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고요. 남편은 다른 여자가 생겼고 급기야는 아이까지 생기는 그런 일을 생겼습니다. 아내는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었지만 다짐을 합니다.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을 보내주기로. 그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가 있는 곳에 남편을 보내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죠. 그리고 혼자 된 이 사례자는 다시는 내 생에 결혼은 없다, 재혼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홀로 사셨습니다.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면서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않은 이 아내는 홀로 살아가면서 한 40대를 이제 홀로 살아가면서 사회를 경험하면서 가장 느낀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이 내 인생의 최고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아내는 그 살해자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그래도 젊었을 때 계속 경리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직업을 살려서 건설회사에 경리직으로 취직을 했고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껴 쓰고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 10년이 흘렀습니다. 40대 한 후반이 되었을 즈음에 한 회사를 계속 다녔기 때문에요. 회사 사람들과 되게 재미있게 잘 지냈습니다. 성격이 되게 활발한 여성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한 사장님이 매일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오시는 사장님이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귀엽다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사장님이 그날은 아파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 그 사장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아이가 놀러 오면 맛있는 것도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오히려 연결고리가 돼서 그 사장님과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그 사장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정말 재혼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했던 이 살해자분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신혼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벅차오름으로 우리 왜 아이가 어떠세요?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마음 혹시 이해 가시나요? 네. 네,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보면 정말 내 아이처럼 지극정성을 다해서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는 어느 날 두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6살 된 아이를 하나를 더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날 저녁에도 아내는 일찍 와서 맛있게 세 가족이 먹을 밥상을 차려놨었는데요.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남편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가 깨어졌지만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참고 그날 식사를 하고선요. 아내는 이제 혼자 방에 안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밤새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 아이가 어떻게 왔는지 밤새 생각을 하고는 그 다음날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해요. 너무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뭔가 내가 배신당한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을 아침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더니 사실은 내가 아이가 둘이었는데 내가 둘이라고 이야기하면 혹시 결혼을 안 해줄까 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못했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내가 그날 하루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다고 살해자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살해자에게 가장 눈에 밟힌 것은 그 아이가 처음 왔던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계속 눈치 보던 그 아이의 표정과 눈빛이 마음을 파고든 거예요. 모성애를 자극한 것이죠. 그래서 살해자는 이 아이와 큰 딸과 작은 딸 그리고 남편과 다시 잘 살아보기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서 이 식구는 내 식구가 됐고요. 이 살해자는 아이들을 둘을 딸 둘을 잘 양육하면서 그리고 남편과 함께 오손도손 정말 재미있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지금은 현재는 이 아내가 그동안 계속 다녔던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남편도 그 건설회사에 함께 이렇게 거래처였다고 했잖아요. 이제 남편의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그곳에서 남편 그 회사의 격리를 재정을 맡아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살려고 이제 마음을 다잡은 거죠. 그리고는 남편과 의논을 했고 그 회사에 같이 들어가서 아침에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요. 아이들 저녁 반찬까지 다 해놓고요. 왜냐면 내가 새엄마라는 그리고 내가 뭔가 아이들에게 서운하게 하는 것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잘해주고 싶었던 그런 모성애의 본능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회사에 가면 재정뿐만 아니고 청소며 그 직원들 관리하는 것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정말 바쁘게 그렇게 지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정말 내 생애에 가장 행복한 그런 날들을 온 가족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쯤 남편 회사를 간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남편 회사의 재정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안 좋게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아내는 사실 나름대로의 결심으로 아이들과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재혼은 없다고 생각한 그런 재혼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10년 동안 본인이 일하면서 모아놨던 그 전 재산을 남편에게 내놓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저라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라도 그렇게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는 정말 그 아이들과 남편을 사랑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전 재산을 내놓아서 남편과 함께 그 회사를 위해서 정말 낮과 밤이 없이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도 아르셨는지 정말 사업이 너무 승승장구 잘 되었고요. 네, 그래서 아내는 정말 행복하게 남편과 그런데 아내에게는 한 가지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남편이 혹시 도망갈까 봐 남편이 혹시 어디로 갈까 봐 바람을 필까 봐 늘 남편과 혹시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남편을 의심하는 병이 혼자만 아는 병이 내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다행히도 그런 어떤 느낌이 없이 너무나 함께 행복한 삶을 관계를 맺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 아이들도 다 성장해서요. 시집을 갔고요. 그리고 손주들도 보면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불행이라는 녀석은 참 행복을 질투하잖아요. 그쵸? 어느 날 이분이 길을 가다가 쓰러졌어요. 심장에 갑자기 통증이 오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요. 길을 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를 해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심장 이상이 생긴 거예요. 심장에 이렇게 그 벽이 좁아져서 심장에 그 원활하게 피가 순환이 안 돼서 스텐실을 받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3년간 병원 생활을 했고요. 그 심장의 스텐실 수술은 사실 간단한데요. 그런데도 그 심장의 이렇게 아픔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가끔가다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리는, 이게 쓰러지는 그런 이제 질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 생활을 한 1년 정도 했을 때쯤 남편과 성관계를 하는 순간 촉이 온 거죠. 이상하다. 뭔가 다른 때와 다른. 거기에 많이 예민하고 발달된 아내이기 때문에 한 번의 성관계를 통해서도 뭔가 이상함이 감지되었던 거죠. 뭔가 다른 화장품 냄새가 남편에게 났고요. 또 남편이 귀가도 좀 늦어지고 이러면서 아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겨운 삶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결심했어요. 살해자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살 수가 없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이혼이라는 건 없어. 그러면 내가 한번 내 나름의 남편을 잡아서 다시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을 한번 마련해 보자라고 생각한 살해자는 남편을 사람을 시켜서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덮어둘 수는 없었다고 해요. 뒷조사를 시작하면서 알게 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거래처 사장님의 아내와 바람이 났고요. 난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두 분은, 그 사장님 부부는 이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은 아이 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더 이 아내분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건, 그 여성분이 이 아내를 아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어이없는 거는, 이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사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말도 못할 배신감에 휩싸여서 정말 남편을 얼굴을 볼 때마다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지옥 같은 그런 삶을 그래도 아내는 이겨내려고 혼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마지막으로 사례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남편의 이 바람길을 잡고 저는 이 남편과 살고 싶습니다. 이 바람길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할까요? 라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사례를 통하여서 사실 방청객 여러분들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사례를 겪은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똑같지는 않지만 또한 주위에 또 이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솔루션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제시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마음이고요. 그 사람의, 사례자의 마음에 따라서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는 저희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주위에 이런 일들이 있었거나 하는 분들은 지금 댓글을 달아주셔서 또 우리가 생각한 거와 또 다른 어떤 사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사실은 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어떻게 끼우죠? 잘 끼워야 아무리 옷 맵시를 예쁘게 고쳐도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옷 맵시가 날까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 남편이 그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라고 거짓말한 그 시점이 정말 마음이 되게 불편하게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아마 이 아내분도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정말 아이가 매개체가 되어서 남편과 함께 살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사실은 부부는 두 부부만의, 배우자만의 사실은 관계이고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이가 들어오면서 이 부부가 과연 진정한 사랑을 했을까라는 의문도 가져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아이가 둘이면 처음부터 둘이라고 좀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훨씬 더, 그렇다고 이 아내란, 이 지금 사례를 통해서 본 아내분이 과연 싫다고 했을까요?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 부부에게 어떤 부부의 문제가 생긴 그 문제점의 시발점은 분명히 있어요. 거짓말을 했던 시점이든 또 바람이 나는 시점이든, 그쵸? 그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그 아내도 남편도 서로에게 어떤 더 좋은 자구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아내도 남편도 새롭게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아내는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예, 지금 들어보니까 너무 좀 아내가 불쌍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남편을 처음서부터 이렇게 잘 만난 것도 아니고 살다가 이렇게 자꾸 겪으니까 여자, 같은 여자로서 네네. 너무 불쌍해요. 네, 네, 맞습니다. 거기 남자가 처음서부터 물론 아내를 속이려고는 안 했겠죠. 가정의 네네. 평화를 위해서 하나씩 자식을 데리고 왔는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네네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다가 했으면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책임을 안 질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아플 때 이렇게
잘 돌봐줘야 했는데 그것도 안 해줬고 남편이 좀 미워져요. 미워지시나요? 예. 네, 맞습니다. 남편이 정말 너무 속상하죠. 어떻게 이렇게 흘러갔을지 좀 아쉽습니다. 좀 진짜 우리가 멈춰줄 수 있으면 멈췄으면 좋겠는 그런 아쉬운 사연이죠. 자, 그런데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정말 먼저 해야 할 것은 과연 이 시점에서 무엇일까요? 지금 아내는 아픔이 진행 중이죠. 심장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아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그 남편의 바람에 신경 쓰기보다 그 바람에 앞서서 자기의 병을 먼저 돌보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 아마 여기서 마음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너무 속상한데요. 그것보다 먼저 아내가 해야 될 것은 남편의 바람에서 좀 자유로워져서 자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내가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 다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아내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아내는 몸의 건강만 잃었을까요? 네, 마음의 건강도 잃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남편, 전 남편과의 그 관계에서도 상처를 아는 것을 그냥 가지고 10년 동안 나를 돌아본 것이 아니고 돈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아내가 그 마음의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몸의 건강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요즘에 왜 정신건강의학과 많이 찾아가시잖아요. 예전처럼 그게 막 뭐 어떤 정신병이 있어서 조현병이 있어서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병이 있어도 가서 상담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 약물치료도 받기도 하고 이런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생각해 보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부부의 관계에서는 혹시 슬라이딩 도어의 순간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문이 슬라이딩 도어는 뭐냐면 문이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는 그런 문이에요. 네. 닫혔다 열렸다 하는 그 순간순간에 부부관계에서요. 그 찰나의 순간순간 쌓여지는 그 신뢰가 부부의 관계를요. 아주 든든하게 쌓아지기도 하고요. 그 순간순간에 신뢰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기도 한다고 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가장 좋을 때 언제세요? 제 얘기를 할까요? 저는 제 등이 가려울 그곳을 콕 집어서 남편이 긁어줄 때 어떠세요? 저는 그때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아, 우리 남편 너무 좋아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슬라이딩 도어의 순간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편이 뭐 진짜 어떤 결혼 기념일이라고 막 다이아를 선물해주고 뭐 차를 선물해주고 그런 것보다 부부간에는 순간순간 느껴지는 그 행복함, 작은 소소한 나만의 사람이구나. 누가 내 등을 콕 알아서 긁어주겠어요. 그게 바로 내 남편이라는 그런 신뢰의 순간들이 쌓일수록 어떤 관계의 끈이 튼튼해지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떤가요? 그 관계의 끈이 정말 잘 쌓이는 듯했지만 속에서는 그 관계의 끈이 와르르 무너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사실은 더 많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행복해질까요? 겉에 표면은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도 잘 돼요. 또 아이들도 어때요?
잘 자라주어서 손주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큰딸은 엄마를 도와준다고 그 아빠 회사에 와서 함께 엄마를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겉표면은 너무 좋지만 아내의 속마음은 하나하나 정말 힘들게 아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살해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누가 아니고 아이들이 아니고요. 남편이 아니고요. 손주가 아니고요. 본인 자신을 정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투자했으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들어가겠는데요. 남편의 바람기를 잠재우기 위한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 어렵지요. 그렇죠? 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 그런데 남편의 바람 이걸 어떻게 잡느냐. 서로 두 분이 같은 취미 생활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아, 네, 좋네요. 어, 네. 그런 것도 하고 또 부인이 많이 참았으니까 남편한테 우리 오늘은 한번 드라이브도 한번 가봅시다. 좋은 경치 구경도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남편이 조금 바람을 덜 피우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예, 예.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지금 살해자가 원하는 것은 그 남편의 바람을 잠재워서 잘 살고 싶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도 좋고 같은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정말 좋죠. 우리가 중년 부부들의 현실에서 어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남편의 바람, 아내의 바람이 일어났을 때 선택이 있다고 해요. 세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처음에 하는 선택, 그러니까 어떤 첫 번째 하시는 분의 선택은 난 용서 못해. 난 당장 헤어질 거야. 이렇게 선택하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 살해자처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노력을 해서 잘 살고 싶어, 이 가정을 나는 지키고 싶어 하는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냐면요. 현상 그냥 난 유지만 할래. 남편의 관계는 별로 상관없어. 뭐 남편이 돈 벌어다 주고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 되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다 공감이 가시죠? 네. 그런데 이 아내는 두 번째 유형이에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가정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 그런 유형입니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도 좋지만 또 한 가지, 사실 이 그동안 이 살해자가 쭉 얘기한 것을 보면요, 이 부부는 감정의 끈이 나쁘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이,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는 감정의 끈이 그동안은 아주 든든하게 조금씩 조금씩 잘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감정의 끈을 잘 이어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사람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아가야 하죠. 그런데 이 신뢰가 사실은 마음속에 무너져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혹시 자녀들에게 말하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아내가 말했어요. 자, 자녀들에게 말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자녀들에게도 또 제2차의 피해가 올 수도 있고요. 자녀들도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남편의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 친정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또 제2차에 또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분에게,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다 혼자만 갖고 있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담을 하거나 함께하면 좋은데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내가 좀 요새 몸이 힘들고 좀 많이 힘든 것 같아. 혹시 우리 부부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
남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내가 그동안 두 분의 그 신뢰의 끈이, 감정의 끈이 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아내의 제의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담을 받아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도 다녀보고 드라이브도 다녀보고 또 같이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함께 하면 훨씬 더 든든한 끈이 부부의 끈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저희 남편과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저도 지금 한 3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몇 년 사셨어요? 몇 년을 사셨을까요? 네, 우리 보면 그래도 오랜 시간을 남편과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한 10년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남편에 대해서 뭘 알까? 사실 남편에 대해서 아는 건 지금 현재예요. 그런데 남편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습관, 성격,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사실은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는 들었죠. 아빠가 이랬어, 엄마가 이런 사람이야. 또 제가 가서 이렇게 겪어보면 아 이런 사람이구나. 하지만 그 내면의 삶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부부 미술 치료를 10회기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에 대해서 제가 정말 몰랐던 어린 시절에 대한 남편의 상이 그 부부 심리치료, 미술치료에 의해서 알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되게 조용하고 편안한 성격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배려해주는, 저한테도 정말 많은 배려를, 그리고 꼼꼼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 그림을 그렸는데요. 집안에 혼자 있는데 문을 다 닫고 있는. 그래서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어렸을 때 이제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더니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어렸을 때 저희 남편이 약하게 태어났대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계속 설사를 했다고 해요. 자, 예전에 설사를 하면 먹을 것이 많이 없던, 약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저희 또 신랑은 영종도라는 섬의 사람이에요. 특히 섬에는 별로 병원이 없었다고 해요. 아기가 태어나서 설사를 했을 때 그냥 뭐 막 고쳐줘야지라는 마음보다 아기가 이렇게 튼튼하지 않게 태어났을까? 그러고선 온몸에 밀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죽는 대로, 살면은 산 대로, 그런데 살았다고. 그래서 여태 살은 거야. 그런데 그때의 그 감정이 아이가 몰랐을까요? 그 감정을 앓은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감정이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자신감이 없을 때도 있고 되게 남성답고 멋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조금 더디 결정하는 버릇이 있고, 그러면서 제가 제 남편을 많이 이해했고요. 그 이후로는 좀 더 칭찬하고 남편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바람길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서로, 부부 서로가 지금 현재의 사랑 이전에 예전의 과거에 지내왔던 그 마음을 좀 더 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취미생활 또한 함께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남편의 바람기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 한번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여러분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를 챙기는 것이 먼저일 것 같고, 네네네. 내가 서야지 이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먼저 세우는 것이 먼저일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상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어떤 고리를 지금 풀어야 되는데, 네네. 그 고리가 지금 엉켜있는 상태여 서로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지를 못해갖고, 경험을 못해서. 네네. 지금
지금 그렇긴 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 최선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본인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사실 정말 그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뭐 특별한 것이 없 부부는 정말 그 현실에서 현재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현재에서 살아감을 어떤 상담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해가는 방법밖에는 그리고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남편과 사시잖아요. 남편과 사시면서 다른 분을 보면서 혹시 마음이 심쿵한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뭐 연예인이라든지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러세요? 제가 저는 저 남편을 참 좋아하거든요. 되게 남성답게 좀 전에도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젊은 부부를 만나는 그런 사역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 가정이 어떤 상담할 게 있으면 상담도 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아내를 자주 만나서 상담을 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파일럿, 비행기 운전사였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남편이 들어오는데 제 가슴에 갑자기 심쿵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놀래서 내가 왜 심쿵하지? 저 사람이 저렇게 멋있나? 아니면 젊어서 그랬나? 몸이 좋은가? 막 너무 놀란 거예요. 저 자신에게. 그러면서 몇 개월이 지나가면서 남편을 다시 제가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남편과 그 남성분이 너무 많이 닮았어요. 우리 남편이 젊었으면 그렇게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상형은 대부분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이야기한 그 속에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면 다른 사람, 더 다른 사람을 만날 것 같지만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두 부부가 잘 해결해서 사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행복한 부부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행복할 부부의 조건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부부로 오래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서로의 진심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또 행동하면서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서로 상대방의 물론 몸도 정말 중요하지만 마음을 좀 맞아요. 편안하게 네. 내 배우자가 편안하게 지내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행복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복한 부부가 물론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그 사랑이 계속될 순 없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사랑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서로를 좀 안쓰럽게 생각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네,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서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서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나의 행동이나 말이나 또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네. 그 상대를 대한다면 이 부부도 저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너무 이야기 잘해주셨습니다. 마음이 소통되고 진심이 통하는 부부. 정말 우리가 다 원하는 부부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남편과 대화를 할 때, 아내와 배우자와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를 하시나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대화의 기술보다 대화를 할 때 마음의 소통을 하는지 정말 경청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부의 대화가 어떤지 한번 짚어보셨으면 해요.
그러면 그 대화 속에 마음이 오가고요. 서로 진심이 오가고요. 그리고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남편은 바람입니다라는 이야기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자, 먼저 부부가 배우자와 함께 신뢰 쌓기를 하는 건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아까 슬라이딩 도어의 순간 속에서 그 문이 잠깐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 소소한 순간 속에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믿음을 쌓아가는 그런 신뢰의 순간을 쌓아가셨으면 하고요. 또 시간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요. 우리 부부의 방법으로 행복함을 쌓아가셔야 해요. 그래서 사례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례자 본인의 건강을 챙기면서 본인의 행복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부의 돈독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형성하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그게 모두 우리들의 숙제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의 기술보다 대화의 태도에 아내가 말을 하면요, 정말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들어주셔야 하고요. 남편이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대화의 태도를 통해서 서로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될 때는 정말 단호하게 아닌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있었으면 합니다. 계속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더 피폐해지고 부부의 삶도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많은 생각을 하셨나요? 부부라는 삶은 정말 행복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불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 제가 불행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이 든든해졌을 때 그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연꽃을 보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연꽃 참 예쁘죠. 연꽃이 정말 예쁜 이유는요, 다른 것에 물들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물이 아무리 들어와도요, 연꽃으로 인해서 그 물이 정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연꽃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사례를 보내신 아내분이 연꽃 같은 그런 삶을, 우리들이 모두 그런 연꽃 같은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